일단 오늘은 뭐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소미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이 지소미아하고 이제 주식을 이제 우리가 함께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라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지금 보면 한달 전부터 이제 김현종 차장입니까? 김현종 차장을 통해 가지고 미국 측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들어봤죠. 미국 측의 그런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상당히 뭔가 이제 미국 측에 대한 의견과 정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상호 교환을 상당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종료가 되고 연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한 내용이 일본에 대한 설득을 계속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에 대한 설득을 했지만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동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 때문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정부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결국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그 집단은 일본과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소미아에 대한 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쉽게 깨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그냥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모두 다이 뭐랄까 일본 언론도 그렇고 지금 연장에 대해서 상당한 뭐랄까요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연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지금까지는 그런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끌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걸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경제 제재를 그럼 우리도 풀겠다. 전면 다 풀겠다. 그것은 또다시 일본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는 집단이 아니었죠. 하는 국가가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했던 적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연장을 하고 얘네들 28일로 공표니까 그 전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세개 중에서 하나만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번에 종료를 하고 파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종료를 하고 아직까지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한번더 재협상을 할수 있으니까 너희가 먼저 카드를 우리에게 꺼내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오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정부와 미국이 그만큼 긴밀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미국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겠죠. 미국 모르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증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어느 정도의 물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오늘 오히려 반등이 지금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심리 자체 그 전에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는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차익 매물이 일단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가에서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오늘 불확실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과연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는 파기가 됐지만, 지소미아는 종료가 됐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사라졌거나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IT라든지 앞서 뭐 일본 불매 관련해서 이런 쪽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 일본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런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급해서 뭔가를 28일 전에 뭔가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런 선택을 한다, 다시 한번 더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봅니다. 네. 지금은 일본도 이런 한국과의 갈등 상황 자체를 좀 더 격화시킬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이런 나라 대 나라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과의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런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공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공정화를 거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 급한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국산화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의 중요성을 한국에서는 상당히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일본 없어도 되는구나. 일본 없어도 벌써 공정화 다 끝났고 다시 한번 바뀌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일본에 대한 부분 자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빠진 만큼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개 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입니다.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 넣는 것이 또다시 지소미아가 지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뭐랄까요,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은 과장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었지 일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